그렇게 많이 눈물이 났을까?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도 사실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노래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감사한 시기가 왔어요. 저희 걸스데이라는 팀에도 너무 많은 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그리고 정말 벅찬 가슴이어야 될 때인데 저는 그때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냥 기쁘지 못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더 제가 제 마인드를 더 이렇게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되는데 남들한테 의식하지 않고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건데 저가 저를 가두는 거예요. 저를. 왜냐면 제가 이것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르게 볼까 봐. 쟤는 저게 걸스데이 미나 모습이 아닌데 쟤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숨었어요 제 자신을. 근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굳이 남들한테 인정을 안 받아도 내가 좋으면 그냥 가야겠다. 죽겠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공감을 했어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잘 못하죠? 균상 씨는 또 왜 그렇게 우셨대? 눈곱이 좀... 뻥치시네. 나비 씨, 네네. 나비 씨는 지금 더 조금 불안하죠? 아니 근데 저는 네. 사실 미나 씨 얘기에 저도 너무 같이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아서 미나 씨한테 정말 응원해주고 싶고 그리고 네. 지금 진짜 어린 나이에 너무 정말 대견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아 오늘 힐링 캠프 잘 나왔네. 아이. 네.